자, 김민수 대표가 가져온 오늘 기대도 괜찮을 종목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오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볼까요? 자, 일단은 뭐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힘을 받아서 효성 TNC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력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니다, 효성 TNC 오늘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스판데스 가격을 다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격 때문에 효성 TNC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효성 TNC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효성 TNC입니다. 저희 최근에 뭐 효성 관련 종목들 주가들이 좋게 흘러가고는 있었는데 효성 TNC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네, 한 번쯤 사보고 싶은데 주가는 계속 가서. 네. 예, 이제 어느덧 7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아마 효성 TNC 하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스판덱스. 이 네. 하나로 귀결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거기다가 이제 나일론 원사까지 매출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효성이 무역업을 했었을 때 나왔던 부분들 한 50% 정도 담당을 하는데 그중에서 스판덱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한 32%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사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위가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 쪽에서 지금 주가가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판덱스 관련된 가격과 스프레드 추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나왔던 대표적인 스프레드, 즉 스판덱스 가격과 관련된 흐름들이 원료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또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2015년도 때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고요. 그와 함께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효성 TNC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경쟁사죠. 중국의 산동 루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2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대비 흐름을 보게 되면 저평가다라는 관점들도 뚜렷하죠. 그래서 특히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1,795억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한 128% 늘어난 수치죠. 거기다가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6,870억, 한 1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지금 70만 원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PR이 6.5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는 싸다, 올라갈 구멍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실적이 좋으면은 또 신사업을 또 계속하든가 또 이제 주주 가치를 재고를 그쵸? 시키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기대감에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 TNC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공교롭게 오늘 두 분 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효성 TNC가 진짜 주가가 어느새 70만 원이 됐네요. 이제 몸집도 커졌습니다. 이거 네.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인가요? 네. 네.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만 주가가 230% 올랐고요. 3월달 이후부터 60% 이상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랠리는 조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회사는 앞서 어떤 화학 제품과 관련된 회사들은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품 가격과 그에 따른 수요가 같이 맞춰지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이 네. 스프레드의 동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꺾이게 되면은 주가도 많이 오른 만큼 꺾여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은 거의 뭐 예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 흐름들로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지만 네. 2022년도, 2023년도 가게 되면은 일단 약간 후퇴합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 정점은 올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누리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 가장 큰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실적이 좀 정점일 수 있다. 올해가 정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타이밍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박정식 대표님은 효성 TNC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많이 올라왔죠. 네. 일단은 작년 저점 대비 거의 지금 10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따라잡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김인수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가 좀 실적이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만 이제 어디서 매도할지를 좀 찾아가는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75만 원 정도, 74만 원 정도 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은 효성TNC 이제 수익 실현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줄평 효성TNC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욕구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의 문제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 공략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올라서 따라가기 힘들다. 안 사시면 됩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스판덱스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러면 또 다시 보자. 국내 2위 쪽도 괜찮을 거 아니냐. 안쪽으로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차라리 TK케미칼이 낫겠다라는 쪽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국내 2위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좀 더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TK케미칼의 장점은 SM상선에 대한 SM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상선 요즘에 또 어떤 상선주들 강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좋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TNC 아직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또 김민수 대표님 서브로 가지고 오신 TK케미칼도 스판덱스에 관심이 있다면 2등 기업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효성 TNC, 롯데, 정밀화학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